와, 저 이거 진짜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니필름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아니다, 일주일 만인가요? 네. 아, 지금 저는 대부도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갑니다. 어디로? 구럽도로 가시죠. 여기서 내리셔서 저기서 매표하시면 됩니다. 초록색깔 집. 네. 평일이라서 예매를 굳이 안 했습니다. 원래는 예매를 꼭 하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은 표가 없어요, 그 나르오 배는. 네, 그래서 저처럼 평일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뭐 예매 안 해도 여기 방금 내린 선착장 있죠? 선착장에서 여기 초록색 컨테이너 쪽 보면 여기 대부해운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럽도 들어가는 나레오 배를 발권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도 이제 발권하러 들어갈게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선착장이 독촉된 두 개입니다. 이쪽이 있고 저쪽 반대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천에서 쾌속선 타는 건 저기서 내립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기서 내려가지고 쭉 와서 여기, 네,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네. 나레오 탈 때 참고하세요. 네. 발권했고, 오늘도 한 들어가는 분들이 지금까지 한 대여섯 명 정도 보이네요. 그럼 발권 지금 했고요. 네. 배가 조금 고파서 저번에 여기 소야도 왔을 때 분식 먹었거든요. 네. 김밥이라도 한 줄 먹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오늘 박배낭 메고, 네, 백패킹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좀 뭐라도 넣어야죠. 네. 그러면 좀 김밥 같은 거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텃밥 시켰습니다. 근데 부침개도 주시네요.
여러분, 저는 항상 저쪽 끝에 앉습니다. 예. 네. 제가 명당이에요. 예. 네. 여기도. 여기랑 저기. 예. 네. 참고하십시오. 예. 네. 보시면은 그룹대 오면 저렇게 민박집에서 예, 트럭이 나오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예, 초점이 예, 좀 이렇게 그냥 걷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맨날 올 땐 저 안 탑니다. 예. 처음에는 한두 번 재미로 타볼만 하긴 한데 전 트래킹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트래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너무 좋네요. 네. 그럼 기대하시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트래킹 하니까 정말 좋네요. 네. 대충 좀 힘들긴 하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땀 흘리고 운동하고 이렇게 좋은 경치 보면서 놀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그룹도 꽤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네. 보입니다. 네. 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와요. 네. 여기는 가파른데 확 치고 올라가는 곳이고요. 여기는 조금 둘러가는데 조금 완만해요. 근데 비슷합니다. 네. 저는 오늘은 그냥 일로 갈게요. 네.
자, 경사 올라왔습니다. 경사 올라왔는데 뒤에 뷰 보이세요? 진짜 멋있죠? 야, 이래서 한국의 갈라파고스라는 거죠? 와, 너무 멋있습니다. 네. 엄청 큰 사슴이 있습니다. 여기 왕인 것 같아요, 제가. 저기. 보이세요? 쟤는 좀, 뿔도 있고 좀 세게 생겼는데. 와. 아씨. 가던 길 가겠습니다. 네. 아, 다 왔다.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한국에 갈라파고스 구럽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자, 지금 한 분, 두 분 텐트 피칭하고 계시죠? 이야. 아, 저도 오늘 박지 어디다 구축할지 조금 고민 좀 해볼게요. 네. 최대한 낭만, 서로 낭만 즐길 수 있게 공간 지키면서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점점 맑아지고 있어요. 와, 야, 진짜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이필리입니다. 와, 바람이 엄청 엄청 붑니다. 지금 이제 일몰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 정도면 느낌 있었어. 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백패킹의 꽃은 뭡니까? 백패킹의 꽃은 저녁 식사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뭘 가져왔냐면 오늘은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우선은 이거부터 먹어봅니다. 수육에 무말랭이 먹을게요. 네, 오늘은 당연히 비아식으로 왔어요. 비아식으로 왔고 요 패키지에다가 지금 수육 넣고, 네, 그리고
발열체. 제 발열체 하나 까겠습니다. 발열체 하나. 물을 살짝 넣으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먹어도 굉장히 근사한 음식이 됩니다. 150에서 200 정도 보면은 이제 될 겁니다. 아 배고파요. 진짜 배고파요. 오늘 뭔가 되게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래도 점심을 제가 굉장히 든든하게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녁이 거의 백패킹 와서는 첫 끼입니다. 첫 끼 느낌. 예.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면 이제 쫙 올라오겠죠? 올라옵니다. 올라왔죠? 그러면은 발열체 올라왔으니까 이건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놔두고. 와. 뜨거워. 뜨거움을 참고. 뜨거움보다 배고픔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있고. 고기는 4개죠. 짱이야. 아. 아. 맛있다. 응? 확실히 맛있습니다. 웬만한 수육집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진짜로. 저도 나름 미식가? 나름 네, 좀 따져서 먹는 스타일인데 웬만한 수육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아, 자, 낭만 타임. 짠. 아, 새우젓이 있었습니다. 수육은 4개씩 먹는 겁니다. 이렇게 4개. 정말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네, 엄청 많이 불고. 아, 진짜 많이 붑니다. 네. 우선 한잔 할게요. 자, 낭만 타임 3차전. 좀 조용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있네요. 네, 나름 운치 있고. 뭐야, 뭐야? 여기 바로 앞에 사슴이 있네요. 아, 깜짝이야. 사슴아, 어? 깜짝 놀랐잖아. 저기. 아, 좋다. 좋네요. 아, 경치 좋다. 진짜 바람 어마무시하게 불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불었는데, 야, 진짜 안락 짱. 진짜, 와, 진짜 저는 솔직히 그 생각도 했어요. 아, 이러다 폴대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면은 당연히 그만큼 폴대도 두껍고, 제가 콘크리트 봇, 예, 연결해가지고 짱짱하게 하긴 했는데, 아, 진짜 강한 텐트입니다. 강하고 조금 무겁긴 하죠. 3.3kg, 4kg 이러니까. 네, 그래도 너무 든든해요. 네, 걱정 없이 잘 수 있습니다. 선자령이나 이런 바람 많이 부는, 아, 이런 데 오면은 좀 무거워도 튼튼한 제품 좋은 것 같아요. 네. 본인 체력을 좀 키워야 되겠죠. 그만큼. 네. 그럼 아침 공기 좀 마시고. 학번 시절에 많죠. 그 다음에 진보정권 때가 되면 또 이제 사회복지가 드러났고. 그럼 자신의 어떤 지지를 그 지진하고 싶어. 자, 지금 선창장에서 내렸습니다. 네, 이번에 간 곳은 구럽도죠. 네, 이번은 대부도에서 덕적도까지 들어갔다가, 그리고 덕적도에서 구럽도까지 가는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네, 뭐 구럽도는 뭐 제가 따로 말 안 해도 잘 아시는 곳이라서 오늘은 한 줄 총평 그래도 해야 되겠죠. 네, 딱 한다면
한국의 갈라파고스 구럽도. 네, 딱 이걸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 영상에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